반갑습니다. 요치님 여러분, 오늘은 종로 한복사진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모전은 유튜브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스타그램으로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이 되시는 모든 요치님께서는 9월 18일까지 공모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 결혼할 때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흑백 사진이어도 좋습니다. 한복 사진을 입고 엄마 아빠 결혼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한복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나들이 갔을 때나 가족 행사에 한복을 입은 것을 올리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한복을 입고 어디까지 가봤니입니다. 이것은 해외로 갔을 때 입었던 사진이나 더 많은 사진을 올려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타임머신을 타고 한복 사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학 작품을 따라 한다거나 만화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한복을 입고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하는 사진입니다. 경복궁에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간 사진이라든가 그런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명관이와 대전시청에서 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전시청의 인권공모전에 당선이 되어 시상식에 참여했던 모습입니다. 대전시장님이 시상을 하셨고 기자님들이 모두 모여서 명관이와 같이 많은 한복을 입은 것을 많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명관이 인스타그램의 아이디입니다. 혹시 인스타그램에 있으신 유치님께서는 오셔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개수도 시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명관이가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장애인의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것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명관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많은 직업을 갖고자 했지만 많은 면접에서 떨어졌던 것을 제가 한 것입니다. 유치님 여러분, 한복 사진을 많이 같이 응모해 주세요. 그러고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